오늘 아, 여러분과 또 일한 지도 거의 한 두 달이 예, 됐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스케줄이잖아요. 네. 공식적으로. 네. 예, 그래서 어, 두 분과 함께 일단 저 우리 멤버들을 만나기 전에 어, 급여 정산. 오늘 정산하는 어, 날이구나. 주시는 거예요? 아, 각자 계약 내용이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네. 예. 달라요. 본인이 원하는 걸 써놓으시면 됩니다. 아, 여기다가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월로, 임금은 월로 하셨고 월 200. 그죠? 월 200. 네, 월 200. 자, 임금은 시간당 18,000원인데 예. 괜찮으시겠어요? 예. 형님. 아, 예. 홍보도 되고 좋지. 아니, 봉 씨까지 안 오네. 봉원 씨가 왜 이렇게 안 오시네. 우와! 우와! 여러분들과 약속한 건 분명히 지킵니다. 우리 정봉원 씨는 어, 달에 200. 어. 예. 1위를 했을 시 상여금을 10%를 달라. 자, 그리고 지섭 씨가 예. 시간당 18,000원. 네, 네. 기억나세요? 네, 기억납니다. 그리고 상여금은 어, 열심히 일했을 때 18,000원을 달라고. 아니, 근데 상여금이 뭔지 알고 18,000원을 얘기한 거예요? 야, 그때 상 주는 거 아니에요, 상? 야, 근데 18,000원으로 돼요? 괜찮습니다. 오케이, 여러분들이 근무한 명세서가 보니까 우리 그 봉원 씨가 네. 9월 10일 날 첫 출근을 해서 많이 했으네. 약 두 달이에요. 와. 그래서 제가 또 주산 4급이잖아요. 어, 그래요? 어, 진짜요?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자, 노키를 자, 2원이요. 그리고 2원이면 어. 자, 4등입니다. 자, 털고. 쉬운데요? 지섭 씨가 총 33시간 30분 반올림을 해서 34시간 와우. 곱하기 18,000이면은 얼마냐면 하면은 얼마냐면 61만 2천 원. 우와. 예. 네, 요거를 제가 상여금에 포함을 했습니다. 어, 진짜요? 예. 급여 내용 확인해 보시고요. 자, 급여 내용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와, 대박. 아, 이거는 이제 급여 내역서고 예, 급여를 그대로 예, 예. 뭐 불만 있으시면 얘기를 하시고. 아, 여긴 월급으로 하고 여기 시간당으로 하잖아요. 예. 어떻게? 내가 좀 줄까?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우리 그 봉원 씨는 네. 한 거에 비해서 너무 많이 받으셨고 네. 아, 우리 저 지섭 씨는 네. 한 것만큼 네? 시간당으로 하실 게 네. 한 것만큼 많이 빠졌죠, 활동 때문에 네. 활동 때문에 네? 아니,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어요. 맞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네. 어쩔 수 없어. 400만 원 갖고 뭐 하실 거예요? 저 연말에 병원에서 공연하는데 네. 이걸로 그 재료비 하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 그래. 네. 아, 좋네. 네. 우리 저기 지섭이는? 저는 요거 연말에 아. 호텔을 잡아서 하루 저를 위해서 어 좋다. 야, 좋다. 본인이 뭐 받은 임금 본인이 알아서 쓰시면 됩니다.